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금리 파킹 통장이 다시 재테크 쪽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을 활용하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는 등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파킹 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 관리가 가능한 일반 예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24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24조 7,262억 원 증가한 638조 8,317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식과 같은 투자처로 갔던 여유 자금들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 달 사이에 24조라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저도 그냥 주식시장 들어오면 좋을 텐데 하시겠습니다만. 자, 이제 파킹, 그야말로 이제 주차하듯이 자유롭게 돈을 이제 넣고 뺄 수 있다. 이게 파킹 통장의 장점인데 최근에 그러면은 4%대 금리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SC제일은행은 최고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하이통장을 선보였는데요. 기본금리 0.1%의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역시 머니박스를 선보였는데요. 기본 이자율 연 1%에 우대금리 연 1%에 판매 한도 소진 시까지 6개월간 연 1%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해 최대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며 하나은행 달달하나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면 우대금리 1.9%포인트, 가입일로부터 1년간 1%포인트를 더해 최대 200만 원까지 최고 연 3%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달하나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각종 이체 수수료와 현금 인출 수수료도 무료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반대로 최근 저축은행들 파킹통장은 이제 한동안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좀 인기가 시들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부실 채권은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져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축은행들은 자본 확충에 나서야만 합니다. 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파킹 통장인데요. 에키온 저축은행은 급여 이체, 자동 납부 등 실적 충족 시 최대 연 3.7%의 금리를 제공하는 월급 더하기 입출금 상품을 선보였고 JT저축은행 역시 최고 연 3.7%의 금리를 제공하는 JT점프업투 파킹통장을 출시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연 3.5% 금리를 적용하고 3억 원 이하 예치금에는 연 3% 금리를 적용하는 OK파킹플렉스통장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자금을 유치하려는 지방은행들도 이제 파킹통장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는데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경남은행의 BNK 파킹통장은 8월 말까지 신규 고객이 0.7%포인트 우대금리를 3개월간 제공하는데요. 첫 거래 고객이라면 기본금리 연 2.8%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3.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고 연 3.5% 금리를 주는 365 파킹 통장을 판매 중인데요. 신규 고객은 1000만 원 이하까지 기본 금리에 연 3%에 우대금리 0.5%포인트를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금액 한도 없이 3개월간 0.6%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4% 이자를 주는 시드모아 통장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에서 다양한 파킹 통장을 선보이고 있으니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